3페이지입니다. 대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죠. 일단 대리인이란 뭐냐?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따라서 이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되겠죠. 1번.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기속한다. X가 되는 거죠. 누구죠?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개념에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된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 오로지 누구만이요? 자신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조심할 것은 불법행위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사실행위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가족법상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2번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X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지 않고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4번 이미 대리인에게는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으나 법정 대리인에게는 복임권이 없다. X 앞뒤가 뒤바뀌어 있죠. 5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필요해요. 또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민법 117조가 특별 규정을 넣어서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대리는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 대리와 사자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틀린 거죠. 사자는 뭔가요?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만이 뭐가 되는 거죠? 대리인 거죠. 그럼 1번 대리의 경우 의사 표시의 하자 의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왜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사자의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왜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요.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어요. 행위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어렵다면 누굴 생각하시라고요? 법정 대리. 그죠? 친권자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데 애가 갓난 애기더라도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자의 경우 본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행위 능력이 필요한 거죠.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전달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나 맞나요? 맞죠. 왜? 의사 표시가 불지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는 뭐 하는 거죠?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본인의 의사와 사자 표시가 불일치됐다면 의사 표시가 뭐가 된 거예요? 불일치된 거죠. 그죠? 따라서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는 거죠. 그렇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는 착오 문제 생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배림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 답은 4번이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뭐가 있습니까? 자, 대리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사자는 허용이 돼. 사실행위도 불법행위도. 그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조직 보스가 그죠? 보스가 깡패 두목이 누구를 시켜 사람을 죽였다면 사자죠? 사자를 통해서 뭐 한 거죠? 불법행위라는 거니까 조직 보스가 뭘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미 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 후견 개시하여 소멸한다. X. 성년 후견 개시죠? 우리가 대리권 소멸사유, 특히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사유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지만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니까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테부터 효력이 생긴다. X 소급표가 있습니다. 무권대리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법정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X죠. 이 주어가 뭐로 바뀌어야 돼? 임의대리로 바뀌어야 되겠죠. 4번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X.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왜 또 답이 또 4번이야? 저쪽에 답이 잘못됐죠. 그죠? 아니요. 아, 이제 3번 풀고 있구나. 답 안 돼. 잘못 안 됐죠. 그죠? 아, 깜짝 놀라. 저기 답이 잘못되면 아주 그냥 마음이 정하잖아요. 5번.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 대리인이 본인에 쫓아 그 행위를 한 경우죠. 자, 원칙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표시도 법률행위도 다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대리만을 표준으로 결정하죠. 뭐만 빼고요? 궁방만 본인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를 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 본인 것도.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 누구도 참여했죠? 본인도. 그럼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의 개념은 기본 베이스로 가는 거고 결국은 대리권의 범위는 시험 문제를 질문으로 반드시 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예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할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자, 첫째,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매매 대금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거 가능하죠, 그죠? 그렇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사람은 면제해 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죠.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보존 행위와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죠.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은 처분 행위는 못하고요.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죠.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냐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정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이 X입니다. 그죠? 법정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X. 답은 3번이죠. 4번 의사표시의 효력에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의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왜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으니까요. 5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연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자, 넘겨줘서 5번입니다.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이죠. 일단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5번 처분행위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은행 예금을 인출해서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질이 변하는 뭐죠? 이용행위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으면 다른 게 답을 찾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한 게 답이에요.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그죠? 만약에 3번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절대로 뭘 해주지 않아요? 보수정답 처리해주지 않아요. 우리 민법은 더 명확한 것이 뭐죠? 답입니다. 5번이 답이죠. 자, 6번입니다. 자, 현명입니다. 현명을 해야 누가 책임입니까?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근데 현명을 안 했어요. 현명을 안 했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주의하실 건 이때 대리인이 착오임을 뭐 할 수 없냐면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이미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그 효과가 계속된다.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거죠. 자,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 자,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상행위에는 현명할 필요가 없다.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죠?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명의 방식인데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현명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제가 지금 열심히 적어드리는 거 전에 드린 프린트에 다 적혀있는 거 아시죠? 그죠? 실제로 민법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다
다양하게 알아야 될 때는 기초를 쌓을 때. 기초를.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리할 때는 뭐예요? 핵심적인 것만.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도 보면 이렇게 뭐 예과 처음에는 뭐예요? 다 배우죠.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배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본과 가면 뭐, 아니, 이제 뭐, 인턴에서도 이것저것 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 신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산부인과는 산부인과만. 그죠? 내과는 내과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포커스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이 시점에도 자꾸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은 이거 뭐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기초를 닦을 때. 이때는 뭐, 지금부터는 뭐죠? 핵심적인 거. 하나를 알더라도 뭐예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죠? 자, 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죠? 1번. 대리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함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 행위로 인정된다. 맞죠? 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되죠. 2번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하나 이를 표시하여 하는 사람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의사표시라는 상대방이다. 정확히 맞는 거죠. 3번 상행위의 경우에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4번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X예요. 자 보시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무권대리죠. 자 무권대리를 했으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4번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 4번입니다. 5번은 반복적인 질문이죠. 7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의 문제죠. 대리인이 파산하게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X죠. 2번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3번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4번 대리권 남용은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민법 규정이 유추적이 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모르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아, 답은 1번입니다. 그죠? 8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대리인이죠. 자 그럼 누가 떠오르시죠? 친권자 후견인 자유롭게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좀 적어보면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죠. 근데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없도록 항상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정대리인도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죠. 언제나는 아니에요. 왜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뭐로 바뀌어요?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니까 언제나 무과실 책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오답 시비가 있었어요. 3번. 이미 되는 원칙조로 복리는 선임할 수가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복된 선임할 수가 있고요. 4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복대리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요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 4번.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이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같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리권 권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 권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니까 뭐가 같진 않아요? 권한이 갖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명백히 좀 생각해 보세요. 다만 이 사람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에 대한 권리나 의무, 상대방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뭐 같은 거예요? 대리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권리와 의무가 같은 것이지 뭐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권한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 자, 뭐 같습니까? 권리와 의무가 같다. 뭐가 같은 건 아니에요? 권한이 같은 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죠. 답은 2번입니다. 9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이죠. 1번,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 선임하지 못한다. 정확히 맞죠. 2번,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하여도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습니까? 권리 의무가 있죠. 3번, 이미 대리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4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복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대리인이다. X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본인인데 을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을 선임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지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대리인인 거예요. 왜요? 갑을 대리해서 선임한 이 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니까 만약에 을이 갑을 대리해서 선임했다면 그 사람은 복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누구의 대리인인 거예요? 본인의 대리인인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이 되려면 누가 스스로 선임해야 돼요? 대리인이 선임해야 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뭐가 될수 없어요? 대리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5번이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만 한다는 말은 본인을 대리에 선임한 본인의 대리이다. 그럼 뭐죠? X다.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뭐한 거죠? 선임한 거기 때문에 5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묶고 내립니다. 10번.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거죠. 뒤에서 정리할 건데 1번 보시면
단독행위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권대리는 뭐죠? 원칙적으로는 뭐죠? 무효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항상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2번 무권대리 행위의 취의는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에 따라서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형성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추인은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추인을 하더라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추인에 조건을 붙여도 원칙적으로 추인으로 효력이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추인은 단독행위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에다가는 뭘 붙일 수 없죠?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4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는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무권대리의 책임이 일종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11번입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이 갈 것을 필요로 한다. X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무권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선이죠. 선이면 최고도 할 수도 있고 철회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본이 대하여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X죠. 3번 무권들의 경우 법률 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X. 이것도 유동적 무효죠. 일단은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요. 5번은 X고 옳은 것은 1번이네요. 12번입니다. 무권들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1번 추인은 소급효가 있고요. 물론 2번 제3자의 권리 해하지 못하고 3번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3번도 맞죠. 근데 4번은 반복인데요. 5번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인이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추인이라는 것은 무권대리 효과가 법률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될 뿐인 것이지 그 행위자의 신분이 무권대리인에서 유권대리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권대리 행위라도 표인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X. 왜냐하면 표인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죠. 다시 말하면 표인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인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인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전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예 없이 그냥 다 뭐예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 거 항상. 답은 2번이죠. 3번. 자, 우리가 책임은 유효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무효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그 행위가 무효라면 무권대리인지 유권대리인지 표현대리인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4번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상기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뭐죠? X고요. 5번 표현들은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인 거죠. 14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인 질문인데 2번이 답이죠. 정당한 이 유물은 언제죠? 대리행위 시에요. 따라서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요. 사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